CPU 전원 관련 부품들을 싸그리 털어봤지만 멘탈만 털렸습니다. 아이씨 될 뻔했는데 돌다 말어 이게. 야 칩 줘봐. 컴퓨터 메인보드에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출발하는 EC칩이 있는데 칩을 교체하게 되면 칩 안에 내장된 펌웨어를 다시 넣어야 한다고 해서 구글을 검색! KSO3번, KSI4, 5, 6, 7번 핀의 위치를 찾아 롬라이터기와 연결을 하고 아답터를 꽂아야 복사가 가능한데 다행히 연결하기 쉽게 한 곳에 몰아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야씨 여기 조져보라고 여기 자리 딱 해놓은 거 봐 이거. 이런 여우 같은. 칩에 내장된 펌웨어 복사를 완료하고 크기가 큰 EC칩을 교체하기 위해 유연납을 묻혀 녹는 점을 낮춰준 다음 무적의 380도로 조져주면서 EC칩을 제거! 솔더잇과 플럭스를 이용해 잔납을 제거해주고 무적의 380도로 칩을 다시 부착! 이젠 끝이다 싶어 빼놨던 펌웨어를 다시 놓고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어? 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확 그냥.